활동 가왕이 첫 번째 5인 심사위원회 출연료 공개? 모두를 놀라게 한 천문학적 금액.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활동 가왕이의 심사위원단이 드디어 첫 출연료를 공개했다. 이번 시즌 특히 5인의 심사위원들이 받는 출연료가 밝혀지면서 대중들은 또 한 번 충격에 휩싸였다. 이들이 각자의 역할에 맞게 받는 금액은 상상 이상으로 높은 수준으로 그들의 명성과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전유진, 트로트계의 미래, 젊은 감성으로 무대 장악.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별로 불리는 전유진은 최연소 심사위원이라는 타이틀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리고 앱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깊이는 놀라울 정도다. 그녀는 단순한 신의 그 이상이다. 전유진은 감성적으로 무대를 장악하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준다. 전유진의 출연료는 회당 약 2천에서 3천만 원으로 알려졌으며 그녀의 나이와 비교할 때 이 금액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녀가 보여줄 감성적 평가와 독특한 시각을 고려할 때 이 출연료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유진은 이미 과거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에서 압도적인 가창력을 선보이며 실력을 입증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탄탄한 팬층은 그녀의 활동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그녀의 출연료가 공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정말 그녀의 재능을 이 금액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몇몇 팬들은 전유진의 재능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녀에 대한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다. 또한 전유진이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새로운 시각과 평가를 선보일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유진은 또래와는 다른 성숙한 음악적 해석과 감성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단순히 신예 심사위원으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세대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트로트 장르의 확장과 혁신을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신성? 부드러운 중저음과 감성으로 트로트계를 사로잡은 신예의 가치. 부드러운 중저음이 매력적인 트로트 가수 신성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닌 활동 가왕의 심사위원으로서 대중 앞에 나섰다. 그가 받는 출연료는 회당 약 4천에서 5천만 원으로 그의 음악적 깊이와 독창적인 가창력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값진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신성은 부드럽지만 깊이 있는 음색으로 감성이 한층 더 높은 경지에 도달했으며 그의 목소리는 듣는 이들에게 특별한 울림을 준다.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트로트 신예로서 확고히 자리 잡은 신성은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감각과 통찰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그의 출연료가 공개되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신성이 드디어 심사위원의 자리에 오르다니 라는 뜨거운 반응이 일어났고 그의 성장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신성이 심사위원이라면 참가자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며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성의 음악적 가치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곡에 담긴 감정을 섬세하게 해석하며 자신의 독특한 감성을 곡에 불어넣어 청중을 사로잡는다. 특히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그의 감성 표현력은 트로트 신예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며 그가 어떤 평가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영감을 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신성은 단순히 심사위원이라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감성으로 참가자들의 가능성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트로트에 대한 애정과 감성을 담은 그의 평가와 조언은 참가자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팬들 또한 그의 새로운 도전과 역할을 지켜보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손태진? 클래식과 트로트를 넘나드는 매력의 사나이.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선보이며 클래식과 트로트를 자유롭게 오가는 손태진이 이번 활동 가왕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 크로스오버와 성악을 두루 경험한 그는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존재로 깊이 있는 음악적 통찰력과 특유의 감성을 통해 대중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해왔다.
손태진은 클래식에서 다져온 음악적 감각을 트로트에 녹여내며 각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그가 받는 출연료는 회당 약 5천에서 6천만 원으로 이는 손태진의 독창적 감각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대가라 할 수 있다. 그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갖춘 진정한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 불리며 트로트 무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활동 가왕예에서 손태진이 펼칠 음악적 통찰력과 날카로운 평가가 참가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태진은 단순히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직접 겪었던 자신의 경험과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참가자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의 조언은 기술적인 면에 국한되지 않고 노래에 담긴 감정과 이야기까지 꿰뚫는 깊이를 지니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팬들과 참가자 모두 그의 조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팬들은 손태진의 독보적인 예술성이 심사위원으로서 어떻게 발휘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심사위원으로서 보여줄 새로운 시각과 평가 방식은 단순한 기술적 평가를 넘어선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트로트 무대의 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와 클래식을 아우르는 손태진의 음악 세계는 단순히 대중가요를 넘어 한층 넓어진 음악의 지평을 제시하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심사위원으로서의 여정이 더욱 흥미롭고 기대된다. 윤명선? 히트곡 제조기의 감각과 천재적 통찰을 고스란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윤명선은 그 이름만으로도 대중에게 믿음과 기대를 주는 인물이다. 트로트와 대중가요를 넘나들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그는 장윤정의 어머나부터 1호의 까만 안경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따라 부르는 노래들을 통해 가요계의 강력한 발자취를 남겨왔다. 윤명선의 음악은 대중의 감성과 취향을 꿰뚫는 탁월한 감각과 천재적 직감을 바탕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하고 있다. 이번 활동 가왕예에서 그는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며 약 7천만 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이 금액은 그가 오랜 세월 쌓아온 경력과 그간의 음악적 공헌을 반영하는 대가라 할 수 있다. 윤명선은 단순히 히트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를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능력을 지닌 장인이다. 팬들은 윤명선의 깊이 있는 음악적 통찰과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 심사에서 어떻게 발휘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 특히 윤명선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서 노래에 담긴 감성과 이야기를 세심하게 이해하며 작곡한다는 점에서 다른 작곡가와 차별화된다. 그의 조언은 참가자들이 노래에 담아야 할 감정을 명확하게 끄집어내어 그들이 더욱 진정성 있는 무대를 선보이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가 평가하는 순간마다 그의 특별한 음악적 직감이 빛을 발할 것이며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은 이번 심사위원으로 나선 윤명선의 음악적 통찰력과 경험이 활동 가왕이의 무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그의 심사평이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윤명선이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참가자들을 평가하고 이끌어갈지 그가 남길 음악적 흔적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심수봉? 대중가요의 살아있는 전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심사위원은 대한민국 대중가요의 상징이자 그 자체로 역사를 써내려온 심수봉이다. 그녀는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물며 수십 년간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로 그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번 시즌의 최고 출연료로 알려진 약 8천에서 1만 원은 그녀의 경력과 대중적 영향력을 반영한 금액으로 팬들은 이 고액이 전설 심수봉의 음악적 깊이를 상징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심수봉은 그저 음악을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녀의 노래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녹아있으며 그녀가 쌓아온 감정 표현의 노련함은 듣는 이들의 가슴 깊은 곳을 울린다.
그녀의 독특한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은 그녀가 심사위원으로서도 대체 불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 팬들은 그녀의 심사가 따뜻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참가자들의 음악적 성장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번 활동 가왕예에서 심수봉의 심사평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참가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조언과 영감을 줄 것이다. 그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은 참가자들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찾고 진솔한 감정으로 무대를 장악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지침이 될 것이다. 심수봉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녀가 걸어온 세월의 무게와 진심이 담겨 있어 참가자들은 물론 시청자들까지도 깊은 감동을 느낄 것이다. 대중들은 심수봉이 보여줄 심사 스타일은 기대 이상일 것이다라며 그녀의 등장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심사 방식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감성을 자극하는 한편 날카로운 통찰력을 겸비한 심사로 참가자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는 단순히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이 아닌 후배 가수들에게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충격적인 출연료 공개, 그 의미는? 이번 활동 가왕의 5인 심사위원단의 출연료는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금액들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라 이들이 지닌 음악적 깊이와 영향력을 상징하며 대중음악과 트로트계에서 이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참가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지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